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146장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라.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니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 말하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지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직접치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어제서부터 이제 고난주간 말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말씀 그 기간을 가리키고 그 기간에 이제 있었던 말씀들인데 분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 앞에 닥칠 십자가를 앞두고 하셔야 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주 여러 주제를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꼭 이 고난 주간에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그런 것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누가의 기록상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이 고난 주간 이 새벽기도 예수님께서 그 기간에 하셨던 말씀을 다 함께 읽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20장서부터 누가 보면 24장까지 있는데 24장은 부활에 관한 부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23장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23장까지 이제 죽으신 무덤에 장사 지내신까지가 23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베다니에 머무셨다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느 집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한 집이 없었던 거예요. 굳이 베다니까지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도 한 뭐 5리 정도 되는,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거기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모리아산 꼭대기고, 그리고 베다니는 그 감람산 중턱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좀 험한 길이잖아요. 경사지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 길인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어느 집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해서 주무시게 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집이 한 집도 없었던 것.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 다시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고, 그것을 반복하셨던 그런 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다니의 그 집이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그 집도 뭐 형편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뭐 최소한으로 잡아도 12명이잖아요. 12명의 장정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선 공간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고요. 또 양식도 없잖아요. 양식도 없어.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그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신지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연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저 앞에는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죠. 예, 오늘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는 당신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다. 백성을 가르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이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렇게 되물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특징, 말씀하시는 방법의 특징이 하나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되물으시는 게 있어요. 되물으시는 말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이 되물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야 될 터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이제 대답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성경 읽기가 되겠죠.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 되겠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정말 비겁하게도 그들이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부르고, 예,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말씀들인데 그들이 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전통, 이런 권세, 이런 규정, 뭐 이런 법규, 뭐 이런 상황 뭐 하면서 자꾸 말씀을 안 들으려고 부정하려고 뭐 이런 형편이니까 이 말씀은 들을 수 없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타국에 간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를 받아야 될 때 하인들을 보내서 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이 팔레스틴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포도원 그 농부들이 어떻게든지 이 세를 안 주려고 이 세를 받으러 오는 하인들을 따돌리거나 뭐 해를 가하거나 뭐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계속해서 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어떤 이들은 때리고 어떤 이들은 돌로 치고 어떤 이들은 죽이고 너희가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또 그들을 위한 무덤은 또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은 그들을 죽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고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아이고 이제 뭐 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렇게 회개는 하지 않고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인간 안에 거의 그냥 적용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욕심이 죄를 만들잖아요. 욕심이 죄를 만들고 그 죄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안 좋은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더 나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결코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 하인들을 그렇게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아들이 오니까 저가 상속자다.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까지도 그리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엄숙한 그런 경계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 옵니다.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있었던 말씀은 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건 없는 것 같고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은 없었던 것 같고 사건만 처음에 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먼저 있고 빛이라는 사건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었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 앞에서 허둥지둥하고 어찌할 줄 몰라고 이제 그럴 때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꾸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찌하려고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 시작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께 둘 중에 하나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은 이 말을 하면은 이래서 문제가 되고 저 말을 하면 저래서 문제가 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듣게 만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는 이제 로마 정부에 이제 반역하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롭게 디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면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씀을 남겨주셨죠.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또 고난 주간에 남기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계속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더욱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봉헌하는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